다른 회사는 어떨까? 아, 퇴사각이다. 여기서 나만큼 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래? 사내연애 같은 거 하지 말걸. 인생 한방 아니겠어? 회사에서 뭐 하시게요? 분위기 있는 카페 하나 차린 다음 여유롭고 재밌게 사는 거지. 그래, 그럼 이 문제는 엔티지씨한테 맡길게. 에휴, 이런 인간도 사장이라고 앉아있는데 이럴 바엔 차라리 내가 사장하는 게 낫겠네. 점심시간인데 밥 먹으러 나가실래요? 아니요, 좀 이따 먹을게요. 먼저 드세요. 저도 따로 먹을게요. 오늘도 혼자 밥 먹어야 되나? 이 팁씨, 아무리 점심시간이어도 사무실에서 자면 안 되지. 뭐야, 점심시간 정도는 내 맘대로 쉬어도 되잖아. 짜증나네. 대리님도 나가세요? 나도 이번 주 안에 나가. 벌써 몇 명째 퇴사하는 거야? 나도 퇴사해야 되나? 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건 나밖에 없는 것 같아. 이 푸제씨 다른 직원들에 비해 실적이 너무 떨어지네요. 분발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. 아무리 그래도 대놓고 비교하는 건 너무하잖아, 유유. 인팁씨 오늘 회식 있는데 참석할 거지? 아, 예, 가야죠. 하하. 이놈의 회사는 뭔 놈의 회식을 이렇게 많이 하고 지랄이야. 회사 다니기 싫다. 퇴사할까? 인티디씨,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였죠? 전에 몇 번이나 알려드렸는데 이런 멍청한 인간들이랑 같이 일을 해야 한다니. 윤리니 도덕이니 집어치우고 돈만 잘 벌면 되지 안 그래? 대표가 저딴 인간이었다니 충격이야.